정부가 소상공인부터 저신용층까지 아우르는 채무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특히 리볼빙 같은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부실 우려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희 기자입니다. 당장 카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다음 달로 넘겨서 갚을 수 있는 리볼빙 서비스. 카드론과 달리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하면 덜컥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평가상 대출로 잡히지 않는 데다 일정 금액만 갚으면 연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에 혹해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신용도가 계속 개선돼가지고 나중에는 은행을 가시는 게 좋잖아요. 당연히 연체를 피하는 게 우선이고. 하지만 리볼빙을 이용한 후 급격한 신용도 저하를 호소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금액에 포함돼서 결국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리볼빙 같은 이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취약차주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51만 명. 그 중에서도 상환 능력이 비교적 낮은 청년과 노년층의 채무가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와 금융권 관계자들은 리볼빙이나 카드론 등 여러 가지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은 상품부터 순서대로 상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거는 리볼빙,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 같은 단기성 대출 서비스를 먼저 상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부가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금융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리볼빙이나 카드론 같은 상품은 정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 금융 소외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입니다.